화천 지역의 유일한 장례식장의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위원장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은 화천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공장례식장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장례식장 대표격인 위원장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나랑 연애 안 해? 연애는 뭐 지금? 연애를 하자고? 연애. 아이고, 장례야. 당시 남편,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A씨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괜한 오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말을 듣고 다녔냐. 난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한 수가 없다. 난 일만 열심히 했지. 장례식장 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B씨는 장례식장을 찾은 전 위원장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 위원장으로부터 해고하겠다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뭐시 너 상사한테 인사한 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래도 잘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큰 죄를 진 거냐고 그랬더니 그래야지 인사를 하지 말라고. C씨도 평소 업무를 하다 술에 취한 위원장에게 자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 먹은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욕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른다느니 찍소리 말고 일만 하라느니. 해당 위원장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연애할래 그 소리 한 번 했어요. 아, 그런다. 그건 뭐 술 자득 전혀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이튿날 본인이 그러더라고. 그건 맞아요. 혹시 그 분한테 뭐 사과나 이런 거를? 사과했죠. 하지만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협박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 중 한 명이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 애들을 저거 해가지고 살살 구슬러가지고 고소 오바라고. 위원장이 지목한 직원은 업무 태만과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해고됐지만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복직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장례식장 위원장을 성희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은 지역의 유일한 장례식장으로 지난 2009년 화천군이 전액 예산을 들여 건립했습니다. 이후 화천군 하남면의 한 마을에 위탁을 맡겼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위원장도 이 마을 주민들이 주민 중 한 사람을 선출해 뽑습니다. 화천군은 장례식장 인건비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